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 소속된 김현경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IT와 관련된 법을 그리고 규제를 연구하는 법학자로서 제가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라는 점을 사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의 도로와 관련된 지도입니다. 아까 김희재 교수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신 그 지도에 비하면 너무나 올드한 지도고 또 이게 딱 보면 별로 예쁘지도 않은 지도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기원전 753년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가장 근원이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물류와 인구가 이동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금을 객출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기초적 기반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도로 건설, 국가 인프라 핵심.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도로에 비싼 통행료를 부과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당시에 로마의 융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도로를 통해서 많은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와 인간이 연결되는 휴먼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결국 네트워크는 글로벌화되고 또 트래픽으로 넘쳐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국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거는 김희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중국 인구 14억이고 미국 인구 3억이지만 페이스북이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23억이고 유튜브가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18억입니다. 틱톡조차도 5억 명인데 우리나라의 재패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은 1억 7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중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뭐가 문제이길래 사람들이 네트워크 정책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아까 그 앞선 선생님께서는 망중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용료, 즉 접속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참이었을 겁니다. 넷플릭스법. 넷플릭스는 망 접속 사용료도 안 낸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고수익을 가져가면서 통신사한테 접속 사용료도 안 내고 얘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네한테 접속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타당한 주장입니다. 뭐 네이버는 700억이나 내고 뭐 카카오도 뭐 얼마나 내고 왓챠도 뭐 몇백억이나 내는데 보니까 넷플릭스 하나도 안 낸다더라. 사실 넷플릭스만 안 내는 건 아니죠. 구글도 거의 안 냅니다.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업만 내고 외국 기업은 안 낸다. 무임승차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라고 해서 넷플릭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ISP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넷플릭스 입장은 캐시 서버를 무료 설치해 주겠다. 캐시 서버를 무료로 설치하면은 굳이 너희한테 망 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고 너희도 그 통신과 관련된 어떤 국제 접속료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제 ISP는 막 불만을 터뜨립니다. 캐시 서버를 설치한다 해도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트워크는 트래픽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가가치와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ISP는 우리가 일명 통신사라고 부르는 ISP는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 이 발언이 기자가 정확하게 적은 건지 아니면 적는 과정에서 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발언, 이런 기본 태도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ISP 또 우리가 일명 플랫폼 사업자들과 저는 이제 컨텐츠 앤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EU에서 쓰는 용어고 그래서 CAP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용자들이 있죠. 이들의 법익과 관련된 모든 관계가 균형을 맞춰서 공익에 기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트래픽은 줄여야 하는 것인가? 트래픽이 줄여야 디지털 강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트래픽은 늘고 이용료는 저렴해져야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을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럼 국가의 네트워크 정책은 트래픽은 늘어나고 이용료는 저렴해지도록 네트워크 정책을 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을 둘러싼 결국 망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결국 망을 둘러싼 ISP와 CAP 간의 가장 첨예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이렇게 역차별 중심으로 쟁점합니다. 국내 사업자는 내는데 해외 사업자는 안 내. 그럼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만큼 내게 해. 라는 논리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게 접속 방식이 다르죠. 접속 방식이 다른 게 국내 ISP는 외국의 그런 CAP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국제망 접속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망 1개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값비싼 접속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은 이 국제망 접속료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ISP랑 CAP 즉 구글이 합의해서 만든 게 바로 GCC고 국내에 설치한 캐시 서버였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국내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 해외 사업자, 후발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 어떤 망 사용료를 지불시켜야 된다. 지불시켜야 된다라는 문제로 지금 확산시켜 가고 있었는데 사실 더 근본적 문제는 역차별이 아니라 과다한 접속료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한 접속료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접속료 부담의 구조를 간단히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ISP 통신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통신 사업자는 우리나라를 1개의, 2개의, 3개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이게 그 가지고 있는 설비나 어떤 트래픽 양에 따라서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KT, SKB, LG 6플러스가 1개의 사업자고 국내에서 그리고 이 2개의 사업자는 뭐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이런 사업자들이고 3개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SO들이 3개의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ISP가 존재하고 이 ISP에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CAP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뭐 왓챠, 기타 OTT 등이 전부 다 CAP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어떤 내 컨텐츠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CDN 사업자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호 접속이라는 건 뭐냐? 상호 접속이라는 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의 영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KT 가입자이고 이대호 교수님은 SKB 가입자라 뭐 LG U 플러스 가입자라면 제가 LG U 플러스 가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대호 선생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는 KT와 LG U 플러스가 뭘 하기 때문에 상호 접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호 접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속료 산정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바로 피어링과 이제 트랜짓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가치를 가진 사업자 간의 협정을 피어링이라고 얘기하고 또 망의 가치의 차이가 있는 사업자 간 트랜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이 대등한 사업자 즉 KT, SKT, LG U 플러스 요 세 간이 대등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간의 접속 관계를 피어링이라고 얘기하고 또 요 수직적 관계 1개와 2개의 또는 1개와 3개, 2개와 3개의 접속 관계를 트랜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피어링 이 일 같은 동일개의 즉 KT, SKB, LG U 플러스 사이는 동일개의 접속이기 때문에 서로 접속료를 바짝 무정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제 없이 상호 무료로 왜냐하면 등치가 큰 애들이 어차피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트랜짓 같은 경우 1개의와 2개의 얘네는 얘네의 설비를 이 2개의 사업자가 1개 사업자 설비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이익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개의의 사업자가 높은 개의 사업자한테 1개의 사업자한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짓 방식의 상호 접속 방식은 접속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접속 방식에 대해서 상호 접속 고시라는 데서 아주 자세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2014년 상호 접속 고시가 개정 전에는 국제적 기준과 비슷하게 동등 개위끼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었고 근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 상호 접속 고시가 개정됐고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부터 같은 계위라도 서로 트랩 양에 따라서 접속료를
상호 정산해라라고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접속 사용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CP가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해외 사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법규로 우리나라처럼 상호 접속 고시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 생태계 속에서 피어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9.98%가 무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트랜직 같은 경우는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 단가는 비용은 갈수록 인하되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호 정산 방식 즉 동일한 계위의 사업자 간에도 서로 접속 사용료를 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만 시도하기 전에 이미 유럽의 통신사업자협회도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신자 지불 방식을 제한하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화할 때 거는 사람이 돈을 내듯이 똑같이 이것도 발신자를 통해 트래픽 발신자가 착신 측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이 모델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했듯이 트래픽 처리를 위한 투자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투자를 위해서 뭔가 수익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끝에 OECD가 뭐라고 했냐. 전통적인 회선 교환, 즉 전화기에 적용되는 규제 방식과 인터넷에 적용된 방식이 다르고 인터넷에 투자 재원 확보를 이유로 강제적인 접속료 부과 같은 규제 개입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율협정에 의한 상호 접속 모델이 시장에서 이미 잘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유럽의 통신 규제 기관인 메렉도 마찬가지입니다. SPMP 방식 즉 발신자 착신 그런 방식은 발신 측에서 접속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인터넷에 분산화되고 효율적인 라우팅 방식을 통한 정보 전달에 근본적으로 충돌된다. 접속을 제공한 ISP는 설비를 이용해서 결국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거래 비용 증가되고 그래서 이 방식은 ISP의 독점을 심화시켜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유럽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이런 페이드 피어링을 한다라는 막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주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일 계위 간에 KT, SKB, LGU 플러스 간의 접속 사용료를 상호 정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CAP한테 CAP로부터 망 사용료를 부과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페이드 피어링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상호 접속 고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원래는 이 ISP가 있고 컴캐스트와 넷플릭스 문제였는데 컴캐스트라는 미국의 ISP가 있고 이제 넷플릭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속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중간에 CDN 업체랑 계약을 해서 CDN 업체가 ISP와 계약을 하고 또 넷플릭스는 CDN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요 둘 간에 레벨 3라는 CDN 업체와 요 둘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런 트래픽 퀄리티가 확연히 낮아지게 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직접 지불 계약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피어링 사례와는 다른 사례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일각에서는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외 사례처럼 ISP가 망 접속을 단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권한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제가 요금 안 내면 망 접속이 차단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뭐 왓챠도 망 접속 사용료 지금 내고 있는데 안 내면 차단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처럼 ISP가 망 접속을 단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료 안 내면 차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ISP 간의 접속 단절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U 플러스의 접속 요청을 SKB가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KT 가입자인 김연경이 LGU 플러스 가입자와 연결되려면 LGU 플러스도 가입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랑 이제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용자는 뭐예요? 통신 3사를 다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렇게 상호 접속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망 접속을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ISP한테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상호 접속의 문제점은 뭐냐, 결국은 무정산이건 상호정산이건 간에 주장하는 게 뭐냐, 같은 동일계획끼리는 결국은 주고받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산이건 상호정산이건 간에 결국 순수익이 0이다 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이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이유로 어떻게 한다? 상호접속을 이유로 CAP한테 근거로 해서 접속 사용률, 그 망 사용률을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ISP와 한 그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상호정산 방식의 변경, 즉 상호정산 방식으로 인해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고, 그래서 ISP의 망 투자 비용 회수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언급을 실제로 ISP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산구조를, 상호접속고시의 정산구조를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어떤 CAP에 대한 접속료가 인상되었음을 이미 ISP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통신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SP 간 상호정산이 누구한테 유익했냐, 결국 ISP의 수익을 증가하는 데만 유익해졌지 CAP나 이용자한테는 전혀 어떤 이익으로 돌아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되자 과기정통부는 이제 동등 계획한 상호 접속 비율을 기존 1대 1.8 이하 무정산으로 개선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 1.5를 밑돌기 때문에 만약에 무정산 구간을 1대 1.8 정도로 하면 거의 이건 상호정산이 아니라 무정산에 가깝다,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렇다면 무정산 방식으로 가면 되지 왜 규정 자체는 상호정산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호 접속 비율은 지금은 1대 1.8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또 1대 1.5로 바뀔 수도 있고 아주 1대 1.2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사업자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럼 무정산으로 하기 위해서 상호 접속 비율을 이렇게 바꾸신 거라면, 그러면 아예 고시를 개정해서 상호정산 방식이 아니라 무정산으로 바꾸면 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남는 그런 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개선된 것이 이십만이라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이제 생태계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CAP에 대해서 접속료 전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ISP 간의 피어링의 무정산 방식을 회복함으로써 이 정산으로 인해서 접속료를 이런 식으로 전가하게 되는 방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개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가장 놀라운 법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5월 임기 말에 임박해서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고 칭하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딱 이겁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의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 ISP인 기관통신사업자에게 있는 의무죠. 그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한테 전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우려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에게 어찌어찌해서 망 접속료를 부담을 시켰다. 넷플릭스는 여러분들 카카오나 그 네이버처럼 무료가 아니라 유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 근데 플리스는 기업인데 망 접속료를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은 당연히 고스란히 최종 이용자인 엔드 유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가됐을 때 결국 한국의 통신 소비자는 지금도 국제적으로 매우 비싼 통신 요금 지불하고 있건만 결국 더 높은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까지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망 강매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CAP는 뉴욕 대비 뭐 4.8배, 파리 대비 8.3배 정도 높은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결국 서비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대역폭을 반드시 니네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 강매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국내 사업자의 망 접속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꽤 부가통신 사업자이지만 이 법의 직접적인 타겟은 사실 넷플릭스라고 명확하게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죠. 넷플릭스한테 어떤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고 싶다. 근데 이거 진짜 해외 사업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도 페이스북은 부가통신 사업자로 국내 신고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 사업자를 의미하고 해외 사업자한테 과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사 넷플릭스가 그래서 한국에 이런 제도를 따를 수 없어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철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철수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의 속성상 국내 사람 한국어 서비스만 정도만 없앨 뿐이지 국내 유저가 넷플릭스에 접속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인터넷의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진정 해외 사업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시정 조치 중에 가장 큰 게 접속 차단일 겁니다. 아마 접속 차단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캐시 서버 설치의 근원이 된 게 바로 우리나라가 국제망 1개의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트래픽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해외 트래픽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망 1개의 사업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2개의 사업자로서 지금 KT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사업자는 1개의 사업자한테 비싼 접속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국제망 접속료를 지불하려다 보니까 캐시 서버라는 임시 방편책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한테는 캐시 서버를 통해서 접속되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아주 적게 내거나 그냥 거의 무료로 내게 하고 국내 사업자한테만 접속료를 높이는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5G 세계 최초 상용화, 그 세계 최초의 IT 강국인데 왜 도대체 국제망 구축은 1개의 사업자가 단 한 나라도 없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 모두 1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글은 ISP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CAP가 ISP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ISP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통신사업자는 국가의 허가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관통신사업자가 될 수 망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을 보장해 준 거나 마찬가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도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망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등 글로벌 CAP의 망 구축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의 거의 뭐 해저 케이블 현황인데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이제 망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책이 현재 상호 접속 고시와 관련해서 어떤 국제 기준에 벗어나 있다라는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접속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떤 내수 중심의 근시안적인 네트워크 정책이 문제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국가고 세계적인 IT 강국인데 1개의 사업자가 없다. 망에 있어서는 1개의 사업자가 없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모든 어떤 ISP 수익 중심의 네트워크 정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